제 친구가 요새 추천을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요새 한류 붐이 난리가 난 거 아시죠? 그래서 아마존에서 이 시즈닝을 파는데요, 김치. 이걸 뿌려 먹으면 또 맛있다네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맛있는 글루텐 프리 냉동 피자와 김치 시즈닝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의 미국 친구가 김치 시즈닝을 피자에 뿌려 먹으면 너무 맛있다면서 아마존에서 판매하고 있는 김치 시즈닝을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구입해 봤습니다. 김치 시즈닝은 지난해 5월 미국 아마존에서 판매하기 시작해서요. 2주 만에 고춧가루 카테고리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김치 시즈닝을 피자, 핫도그, 햄버거에 뿌려 먹기도 하고요. 양상추나 오이 같은 야채에 뿌려서 샐러드처럼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깐깐하기로 소문난 미국 최대의 친환경 식품 유통업체인 홀푸드 마켓을 타겟으로 정해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홀푸드 마켓의 입점 기준인 비건, 글루텐 프리, 난 GMO 그 기준을 지켰다고 하고요. 유산균까지 더해서 건강에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즈닝을 사용해서요, 김치를 담그는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인기를 얻으니까요, 바로 카피캣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유사품인데요, 가격과 그 모든 것을 따라해서 아마존에 판매 중입니다. 처음에 저도 살 때 좀 헷갈렸어요. 혹시 구입하실 때 꼭 잘 보고 구입하세요. 개발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텐데 원조 제품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피자는요, 에이미스 베지 크러스트 피자고요. 다이아 글루텐 프리 피자와 콜리파워 베지 피자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에이미스 베지 크러스트 피자는요, 유기농 피자고 글루텐 프리의 너프리 그리고 코셔 인증 제품입니다. 도우가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감자로 만들어졌어요. 치즈는 탈지분유로 만든 모짜렐라 치즈를 사용해서요. 채식의 락토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 피자가 냉동피자치고는 너무 맛있어서 제가 구독자님들께 소개를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우가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감자로 만들어서 그런지요. 뭔가 감자전으로 피자를 만든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 피자는 웬만한 미국 가게 피자보다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사 먹는 피자는 정말 짜잖아요. 그런데 에이미스 냉동 피자는 짜지 않고 도우가 감자전 같은 느낌. 저는 껄쭉한 토마토 소스 맛이 진한 피자를 좋아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진한 맛이 일품인 것 같습니다. 저번에 리뷰한 에이미스 피자도 맛이 있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 제품이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계시거나 에이미스 피자를 구입 가능하신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세요. 유기농 재료만을 사용해서 나름 건강한 피자인 것 같습니다. 다이아 피자, 이것도 글루텐 프리의 데일리 앤 소이 프리고요. 무엇보다도 이 제품은 타피오카 가루를 이용해서 체다와 모짜렐라 스타일 치즈를 만들었어요. 그야말로 비건 피자입니다. 비건이신 분들께는 추천을 드리지만 맛이 사실은 한 2% 정도 부족한 것 같아요. 아마도 제겐 토마토 소스 맛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콜리파워 베지 피자도요, 비건 피자고요. 좋은 재료의 단백질, 섬유질 공급과 글루텐 프리, 그리고 30% 정도 설탕을 줄였다네요. 트랜스 지방도 없다고 합니다. 인공 색소, 향료,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건 피자가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앞에 있는 애는 완전 비건이고요. 치즈랑 모든 게 다 채소로 만들어진 거고, 글루텐 프리에 소이 프리 치즈도 완전 채식이에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요. 저는 약간 토마토 소스 맛이 강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게 좀 약해요. 얘는 이제 도우가 감자랑 브로콜리랑 콜리플라워 이런 걸 섞어서 만든 거거든요. 와, 얘가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피자를 감자 부침에 감자전에 좀 만든 느낌? 제가 좋아하는 토마토 소스 맛도 정말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되게 맛있어요.
추천할 만합니다. 웬만한 미국 피자 아시죠? 짜고 맛없는데 오히려 이 냉동 피자가 잘못 사먹는 것보다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요새 추천을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요새 한류붐이 난리가 난 거 아시죠? 그래서 아마존에서 이 시즈닝을 파는데요, 김치. 이걸 뿌려 먹으면 또 맛있다네요. 제가 한번 뿌려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게 타바스코나 이런 거 뿌리는 것보다 훨씬 맛이, 감칠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 딱히 수프 맛이라고 할 순 없는데요. 살짝 그런 맛이 가미되는 느낌이에요. 제 미국 친구가 이걸 완전 강추를 하는 거예요, 강추를. 정말 맛있다고? 타바스코 같은 거 뿌려 먹는 것보단 나은 것 같아요. 확실히. 풍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이시죠? 김치, 가루. 정말 맛있습니다. 이 피자는 진짜 강추예요. 강추고, 여력이 되시면, 이거 김치, 요거, 같이 뿌려 드시면, 타바스코 대신에 뿌려 드시면 정말 맛있고요. 예로 제가 김치를 만들어 봤거든요. 정말 간단하게 맛있게 김치가 돼요. 다음에 영상 만들어서 올릴게요. 얘는 감자전 같은 데다가 피자를 만든 것 같아가지고 도우도 맛있고요.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쫄깃쫄깃하면서 되게 맛있어요, 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비건이 아니신 분들은 이것만으로도 얘도 채식이니까 충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제가 한번 대표로 먹어보겠습니다. 괜찮네요. 맛이 엄청 좋은 맛은 아닌데요. 먹을만해요, 그냥. 비건인 분들은 먹을만해요. 그렇게 나쁜 맛은 아닌데요. 근데 제가 냉동피자들 먹으면서 들은 생각은 여기다가 토핑을 조금 더 올려 드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토마토 피자 토마토 소스 맛이 좀 약하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더 애드해 가지고 드시면 피자니까 치즈를 좀 더 올리고 뭐 그런 식으로. 저는 피자에 파인애플 토핑 올라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본인이 조금만 더 이렇게 토핑 하셔서 드시면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완전 망한 맛은 아니에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